뭐다 비슷하지 않아요? 저라고 뭐 특수 케이스 같은 것도 아닐 텐데. 안 그래요? 아니, 의례적인 거라고 해도 피차 피곤한데 그걸 다 말해야 돼요? 아, 알겠어요. 어디부터 할까요? 유민 씨 처음 봤을 때? 누구 주려고요? 쓸 데가 있으실 텐데? 네? 처음부터 말할까요? 학교 졸업하고부터 공장에서 일했어요. 지루했죠. 그래도 돈은 꽤 벌었어요. 아빠는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다고 시골로 갔어요. 왜 블루베리였는지 몰라요. 암튼 농사도 해본 놈이 한다고 그게 꽤 어려웠나 봐요. 공장엔 기계가 들어왔어요. 네, 기계요. 다 잘렸죠 뭐. 하영이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얼마 안 돼서 아빠가 자살했어요. 전화가 자꾸 안 되길래 왜 이러나 싶어서 가봤더니 사람들 말로는 죽은 지 일주일쯤 된 거였대요. 유산? 빚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그때쯤에 하영이가 찾아왔던 거예요. 사업을 하자고. 버섯 농장을 하세요? 농사도 해본 놈이 하는 거라니까 거지. 그럼 우리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 이게 그냥 농사가 아니라니까. 너 버섯이 곰팡인 거 알지? 들어본 거 같기도 하고. 곰팡이가 키워야 자라디? 곰팡이는 여건만 맞으면 아무 데서나 막 자라잖아. 버섯도 그래. 포장만 받아서 심으면 알아서 자라나는 거야. 우린 그걸 갖다 팔기만 하면 되고. 버섯은 자라고 우리는 팔고. 분업. 분업 알지? 근데 그렇게 쉬우면 다 그거 하지. 그치. 이걸 알면 다 이걸 하겠지. 근데 왜? 아무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근데 우린 이걸 알잖아? 친척 중에 버섯 농장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버섯 있다고 심고 버섯은 우리 자라고 공장에서 그렇게 하고 쫓겨난 얘기했더니 포자를 나눠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진짜 택도 없는 것 같은데 애가 말을 잘하는 건지. 암튼 할줄 아는 것도 없고 별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기로 했죠. 그 친척이란 사람도 만나고 부지도 다녀보고 판매처라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사업자 등록도 하고 돈도 맡기고 그렇게 끝난 거죠. 아,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찾고 있어요? 흥신소 가봤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아주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이걸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아 좀! 죽이고 싶지 않아요? 네? 복수해야죠. 죽여요? 자, 총이 나왔다. 그럼 쏴야죠. 그래도 그건 좀... 아 그럼 뭐 어쩌려고 그랬어요? 찾아서? 찾아가지고 뭐 막 무릎 꿇고 빌 거예요? 아이고 제발 돈 좀 돌려줘. 아니 그건 아닌데... 아! 됐어요 됐어요. 아유 집어쳐요 그냥. 그게 흥신소 전화였잖아요. 웃기죠. 하필 그때 버스로 반나절이면 가는 거리였어요. 아, 네. 잔금은 내일 보낼게요. 네. 뭐래요? 아! 뭐래요? 아, 찾았대요. 갑자기? 총도 갑자기인데? 개연성이 너무 없는데? 만듦새가 좀 떨어지는 영화인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아... 할 거죠? 싫으면 말고. 아휴 나는 갈련다. 갈 거예요. 여기네요. 무서워요? 들어가요, 이제. 여보세요? 택배입니다. 아, 성우 했었어가지고. 없는데. 올 게 왜 없어? 죽음이 왔지. 극한? 어, 그 집이 좋다. 뭐야? 야, 너 잘 먹고 잘 사나 보네? 집도 좋고? 아, 아니. 가은, 여긴 우리 할머니 집이야. 오해야, 오해. 오해는 지랄 말고 돈이나 내놔. 하영이도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대요. 걔도 뭐 이런저런 복잡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정이 있었겠죠. 사연 없는 무덤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연 있는 새끼들은 무덤에 있잖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아 내가 진짜 미친년이야.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걸로 맞으면 아프겠다. 계집 쪽에 있어. 내 거 아니고 할머니 차긴 한데 너 가져. 어. 키. 키. 살벌한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죠? 몰라요. 그냥 현실감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먹은 거 알아요? 아 그런가? 네? 그런가는 뭐가 그런가야? 뭐야? 밥은? 뭐야? 뭐야? 밖에 경찰. 에? 어떡하죠? 안 먹는다. 너희들은 보인다. 목숨만은 살려주마. 목숨은 살려준다는데? 개소리예요. 내가 법공부에서 아는데 우리 집 총 가지고 있잖아. 이거 최소 몇십 년이야. 네? 도망가야 돼. 근데 문이 이것밖에 없어요. 에이. 뭐야 저게? 경찰인가? 저게? 지금 농담이 나오나? 아니 어이가 없잖아. 암만 이 영화가 개연성이 없어도 그렇지 뭔 로봇이야 갑자기. 궁금증이 많군. 나는 인간이 맞다. 몸은 기계니까 말하자면 사이보그지. 정년이 다 되어 은퇴하게 생겼지만 범법자들을 쫓는 나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었지. 그때 누군가 나에게 제안하더군. 과학대학에서 진행하는 인체개조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야. 난 나의 가치를 범법자들을 붙잡아 처벌하는 데서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지. 그리고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나는 전보다 더 강해졌어. 너희 같은 개송이들을 잡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나의 유광철로 된 몸은 그 무엇보다도 단단하다고 할 수 있지. 강함엔 대가가 따른다고 하던가? 평범한 몸이...
아, 좆될 뻔했다. 좆된 거 맞네요. 아, 진짜. 말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가는 경우가 어딨나? 정말 이해가 없는 쓰레기들이군. 다시 말해주겠다. 나의 유광철로 된 몸은 그 무엇보다도 단단하다고 할 수 있지. 강하면 대가가 따른다고 하던가? 평범한 몸일 때보다 개조 실험을 한 이후 나의 훈련량은 무려 5배 이상 닥쳐라. 그래서 우리 죄가 뭐야? 사람을 죽였어, 뭘 했어? 그래! 정말 너희 죄를 모르나? 과속이다. 과속? 그래. 운전자가 속도를 어기면 안 되지. 아씨, 별 진짜. 과속이 웃음나? 아니야, 내가 속도 조절을 얼마나 잘하는데. 과속 카메라 자료도 있다. 저 그 그러지 말고 저기 한번 저기 유도리 있게 저기 한번 넘어갑시다. 웃기지 마라. 너희는 즉결 처분 대상이다. 네 목숨은 살려준다며. 하여간에 저 공무원 새끼들. 뭐 그렇게 된 거죠. 깨어나 보니까 여기였던 거고. 이것도 참 웃겨요. 아니 어릴 때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천국에 가면 어떨 것 같냐. 아마 교회 몰려다니면서 찬송가 부르고 존나 지루할 것 같다. 아니면 부처 믿고 극락을 가면 어떠냐. 그러면은 빡빡이 대밖에 없지 않냐. 그럼 지옥이 짱이지 않냐. 무슨 투팍과 비기, 막스, 레논 다 거기 있지 않겠냐. 중세 때 화형당한 마녀 언니들이랑 밤새도록. 잡소리 그만해요. 저 문으로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나가면 지옥이다 이거죠.